보면 이런 모습입니다. 일단은 화장실이 유리칸인데, 네. 뭐. 어떡하냐. 와이떡 냄새. 샤워기가 헤드가 물이 약간 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찌할꼬. 일단은 혹시 룸메가 후에 입사할지 모르니 여기다가 번호, 제 번호를 적어놓고 가겠습니다. 짠. 이렇게 제 아늑한 공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. 짜란.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침대 옆에 콘센트가 두 개가 있고요. 자면서 충전이 가능하고, 여기에 이제 콘센트 위에 거는 못 쓰고 아래 거만 쓸 수 있는데 여기다 하나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민인 게 행거를 하나 여기다 둘까 고민 중이에요. 행거 지금 저 상자 박스 집에 있는데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길이. 그래서 행거를 하나 넣을까? 옷이 너무 많아서. 아무튼 이렇게만 대충 하고 거울도 이렇게 달려있고, 그리고 코트? 그리고 여기 리빙 박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, 이거 또 크기를 리빙 박스를 집에 있는 바구니 갖고 올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옷장이 너무 협소. 입사 끝. 하늘보다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로 찍으니까 하늘이 되게 예쁘게 나오네. 다음날 과외 끝나고 기숙사 와가지고 방 정리를 좀 하려고요. 아이고, 내 기분이 나. 일단은 여기 뷰. 뷰 맛집이고. 목동뷰. 개빡쳐. 아이씨, 불안하게. 창문 열고 목도 못 벗겠네.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일단 방 정리를 좀 하려고요. 막 과외 끝나고 걸어왔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물꼬리 말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은 책상 조금 정리. 책만 넣었는데 일단 커피 머신 사온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, 월드탭은 다음에 꼭 사와가지고 하려고요.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좀 이래저래 가져올 게 좀 많은데 일단 내일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정리합니다.